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책들을 이주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인문 고전 속 지혜와 덕목,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입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의 다산 시문집과 중국 명문가의 가르침 안시 가훈을 토대로 근본을 먼저 세우고 자신을 성찰하라는 등 여섯 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정직함과 올바른 삶의 자세, 그리고 배려하는 대인관계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짱깨부터 똥나마까지 한국인의 인종차별사 한 번은 불러보았다입니다. 한국인들의 인종관념은 19세기 말 개화기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독립신문에 실린 흑인 차별부터 혼혈인에 대한 비하, 최근에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막말까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짚어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늦춰왔다는 지구를 구할 여자들입니다. 바퀴의 발명 이후 바퀴 달린 여행가방이 나오기까지 5천년이 넘게 걸렸는데 무거운 짐은 남자가 들면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 이미 상용화됐었던 전기차가 시장에서 도태된 것 역시 숙녀를 위한 기술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며 과학기술과 여성성의 관계를 재조명합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철학자의 젊은 시절 사랑에 빠진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지한 철학과 극적인 죽음으로만 알려져 왔는데 그 역시 젊은 시절 사랑의 열병을 앓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스파시아라는 지식인 여성과의 지적 교제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은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SBS 이주상입니다.